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전자통신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회로이론과 전기자기학 과목의 일부분을 학교에서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회로이론에서 회로의 지식을 조금 가지는 것 빼고는 전기 관련 지식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배우라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 관련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기기사는 전기직 공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이기 때문이죠. 이 자격증으로 공기업 취업에서 가산점을 먼저 획득하고 그 이후 NCS의 전공 필기 문제나 전공 관련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기사 취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를 공부하였습니다.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노트로 필기로 정리하는 것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로이론과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지기 때문에 이론 문제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각 과목들은 이론 문제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집어주신 문제들만 몇 개 풀어보고 바로 기출을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실기는 교수님들께서 정리해 주신 것들을 완벽히 숙지하고 책에 나오는 모든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랑 인강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 방식의 공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우락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해 기반으로 하는 강의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이해 기반을 암기하게 되면 최대한 암기량이 줄이게 되고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인강 사이트들에 비해 100% 환급반이 있었다는 것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기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원리들도 다소 생소하고 공식 적용도 힘들고 이론이나 기출 문제를 풀어도 자꾸 틀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기기기는 크게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등의 여러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 변압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변압기 문제에 관련된 공식들을 모두 떠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기기기 필기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그 안에 공식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쉽게 생각하니 잘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윤성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을 가르치시고 실기는 단답형을 강의해 주십니다. 위 과목들 특성상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먼저 이론을 설명해 주시고 책에 나온 문제 대부분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풀이 강의 이전에 먼저 풀어보면서 강의를 듣는 게 강의를 이해하기 쉽고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최한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 전기기기, 실기에서는 시퀀스 과목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수험자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모두 교수님의 설명만 듣고 잘 이해만 하면 문제들을 정말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강장규 교수님은 필기에서 전기자기학과 실기에서 수변전 설비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전기자기학은 책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기만 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는 대표적인 회로들과 구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는 회로들과 각 기기의 명칭 그리고 역할들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황민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필기에서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 과목은 책을 보면 정말 암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많은 범위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을 잘 체크해 주셔서 그것만 잘 외운다면 합격 점수를 웃도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직 공기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전기기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격증이라 생각해요. 또한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이 기사 난이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준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배우락에서는 이 자격증들의 과목들을 비전공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들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락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